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고기가 다 썰어져 나오네요. 네, 네. 고객님들이 시간도 절약하면서 더 맛있는 고기를 빠른 시간에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육즙이 그냥 잘 흘러요. 어제 약간 17일까지 한 5,500 정도 나왔거든요. 1억에서 1억 1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SNS 인증하려고. 이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제가 자영업만 30년 정도 했는데, 뭐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다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감이 안 사더라고요. 그것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부터가 파이팅!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야탑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52살 전정식입니다. 가게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럼 그전에는 어떤 쪽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저기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을 했었는데요. 잘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전에 하셨던 일이 조개구이집이면 해산물이잖아요. 예, 예. 조개 같은 거는 계절을 많이 타거든요, 여름을. 삼겹살 같은 경우는 여름도 거의 계절 별로 안 타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조선무뚜막을 알게 돼서, 지금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네. 지금 뭐 접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경쟁 업소들 들어오는 시간이 저희보다 빠른지, 상권 분석을 해야 나중에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일찍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또 개발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고기 내가 할게. 고기 지금 나가는 거. 근데 보니까 고기가 다 썰어져 나오네요. 네, 네. 고객님들이 시간도 절약하면서 더 맛있는 고기를 빠른 시간에 드실 수 있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많이 아끼는 거겠네요. 그렇죠.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또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네. 네. 2번이요. 여러분. 고기 같은 경우는 네. 납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 본사는 육가공회사를 40년간 해왔던 회사라. 본사가요? 네, 본사가요. 네, 그래서 좋은 질 고기를 우선 본사에서 1차 숙성을 해서 저희 매장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외장에 와서 저희는 브랑스를 1인분에 150g씩 해서 이제 2차 숙성을 하고, 이제 2차 숙성이 먼저 된 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사에서 1차로 숙성하고 네. 가져가서 2차 숙성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육질이 좀 달라요? 그럼요. 육질이 마블링이 그대로 살아있고, 육즙이 그대로, 육기가 나게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불판에서 구워지면 육즙이 품은 대로 그대로 맛있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이거 숙성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성 비결은 본사에서 이제 가르쳐 준 대로, 레시피대로. 저희가 이거 레시피 비밀이라.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대표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나가는 메뉴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세트 메뉴고요. 무뚜막 2인 세트입니다. 이게 삼겹인가요? 네, 이거 삼겹이요. 이거는 목살. 그다음에 이거 또 삼겹. 그럼 이거는 몇 그램이에요? 이거는 180g. 180g. 1인분에 180g, 180g. 그럼 이렇게 다 해서 얼마예요? 39,900원.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렇죠.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어디 내라도 손색이 없죠. 어디 내도 자신이 있습니다, 고기는. 네. 근데 이렇게 뜨거운 데 하루 종일 있으면 더우지 않으세요? 더워죠. 여기 지금 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이거 저희는 주방 홀 합해서 8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손님들이 자리가 꽉 찼는데 보통 제일 바쁜 시간대가 언제예요? 보통 6시에서 8시. 네. 20일 월요일이요. 네, 15분이고요. 서울에 어떻게 되시죠? 연락처가? 오늘 무슨 좋은 날인가요? 생일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요. 여기 생기고부터는 다른 집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깃집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고기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기 맛은 더할 수 없고, 알다시피 이렇게 봐요. 손님들이 꽉 찼잖아요. 손님들이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셔야 알아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해와. 아유.
알쓴 사람 간다니까? 말 안 되죠? 점심 장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점심 장사는 보통 11시 반에 오픈해서 저희가 세 가지 메뉴거든요. 콩돼지 김치찌개, 한상차례, 김치구이. 손님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11시 오픈인데 11시부터 와서 가게 매장에 앉아있어요. 아, 그럼 점심 장사는 매출 한 몇 퍼센트 차지하는 거예요? 네, 매출 거의 한 30%? 30%? 네, 오, 꽤 높네요. 네. 그러면은 네. 한번 갔다 오시면 네. 손님들 재방문율이 조금 높은 편인가요? 아, 그럼요. 거의 점심에 오신 분들이 거의 저녁 때 오신다고 보시면 되죠. 조선부터가 화이팅! 사장님, 이렇게 단골분들이 네. 네. 많이 찾아주시고 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데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어떠세요? 아, 뿌듯하죠. 뿌듯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찾아주시고 하면 뭐 정말 감사하죠. 아유, 조심해요. 네. 아유. 너무 육즙이 그냥 잘 흘러요. 따따봉이에요. 근데 네. 조개집을 네. 5년 가까이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네. 어떻게 고깃집을 하시게 됐어요? 코로나 끝나고 한 몇 개월은 괜찮았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일본 원전 방류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하게 감소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생활비까지 못 네. 주셨어요? 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나가서 대리도 해보고 쿠팡이츠도 해보고 도저히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감당이 그걸로는 절대 충당이 안 충당이 됐다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가게세가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돈 700만 원의 고정 가게 임대료로 나가는 상황인데 아이고 네. 거의 메인 상권에서 하셨네요. 그렇죠. 네. 제가 자영업만 30년 정도 했는데 뭐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다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감이 안 사더라고요. 그것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의욕은 상실되고 근데 이제 그때 조선부뚜막을 진우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침 고깃집을 하고 싶었는데 조선부뚜막을 이제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직접 구워주시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뭔가 재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좀 직원들 대하는 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친구처럼 다가가죠.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네. 네, 어서오세요. 1인 계세요? 혹시 한 5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이 자리 한 자리 네, 한 자리 있는데 5분만 이렇게 좀 주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네, 보증금 500에 월세가 부가세 빼고 600이요. 그럼 이거 차리는데 초기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저희 보증금 5천에 관리금 1억, 인테리어 총해서 한 7, 8천? 네.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런 현재 매출이 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까지 17일까지 한 5,500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한 1억에서 1억 1,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것저것 빼고 한 3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30%요? 네. 대표님, 네. 지금 정신 없으신데 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기가 좋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고깃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다른 브랜드랑 좀 차별화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고기가 우선 싸고 맛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 좋고 네, 서민적이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다고 무조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맛이 뒷받침이 되니까 고기 질도 좋고 그러니까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화면을 다 고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제 불판이 지금 차갑잖아요. 불판이 뜨거울 때 이 한쪽 면이 노랗게 익으면 화면에 이렇게 계속 뒤집어 주셔야고 이렇게 코팅이 돼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손님들 고기 구워주실 때마다 네.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설명해드려야 돼요.
손님들이 최대한 고기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객님도 좋아하시고 또 제가 서비스를 그만큼 해야 다시 재방문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요. 교수님, 네. 아까 네. 되게 어려우셨을 때 네. 본사에서 도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사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본사에서 뭐 여러 가지 대출을 연결도 해줘, 대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맛도 직접 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어떤 시장할 수 있도록 그 해주시고, 지점 새로 오픈하면 지원도 아낌없이 여러 가지 광고를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뒷받침이 돼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40년 동안 육가공을 해오셨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니까 믿고 드시라고. 네. 그렇게 정도로 자신 있으면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SNS 인증하려고. 자주 오세요? 지금 세 번째 안무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오고 친구들이랑 오고 지금 맛있어가지고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고깃집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뭐가 좀 다른가요, 맛이? 이 가격이 이렇게 두껍게 썰어준 게 잘 없어가지고 이런 식감 같은 거에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씨 미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셨잖아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겪고 오셨고 네. 지금도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자영업자를 30년 해온 그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어차피 자영업을 한 사람은 다른 거 못해요.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영업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품목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노력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 되는 것 같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선 무뚜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 무뚜막처럼 착한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착한 프랜차이즈를, 그리고 좀 더 깊숙이 알아보고, 그리고 상권 분석을 좀 신중히 하고. 그런 부분도 본사에서 많이 지원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대표님이 가게도 봐주셨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여기 고집하셨고, 또 과정에서 저는 딴 데 고집했었는데 대표님이 여기 하자고 해서 대표님 믿고 또 이 가게를 선택하게 됐죠. 이거는 대표님한테 고마운 부분이에요. 제가 진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딸이죠. 지금도 여기 나와서 이제 아빠 힘들다고 아르바이트로 하러 낮에 나오는데, 현아 아빠 또 다시 한번 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열심히 사니까 네가 보는 아빠는 항상 똑같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 도와줘서 고마워. 인터뷰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